내가 개척해서 낯선 사람 만나기 싫으면 만나지 마세요. 뭐 힘든데 뭐 그래. 그냥 고객에게는 사기를 치는 걸로 가는 거야. 열심히 해서. 예. 네. 세계 쳐나간다. 소개, 이렇게. 예. 네. 소개해주면 또 선물. 그러니까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돼. 네. 선물. 그래서 VIP 고객들이 있잖아. 그들한테는 어떻게 내가 매년 선물을 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서 지속적으로 또 소개를 받아야 돼, VIP들한테는. 그런 것도 작전을 좀 짜야죠. 팁을 하나 드리면, 그 VIP들을 이제 명단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되게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만만해? 이제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인사를 해야 될 분들이 네. 있을 거야. 근데 명절 때 보통 하잖아. 그러니까 명절 때 하지 마세요. 소용이 없어. 기억도 안 나. 비싼 거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최소한 그래도 한 10만 원짜리 해야 그 사람들 기억하는데 그런 거 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껏해야 뭐 1, 2만 원이겠지. 그거밖에 못 한다고. 그럼 김이야, 김. 김 해봐야 티도 안 나. 차라리 기장미역이 낫다. 기장미역. 그러니까 부산에 미역하는 작은 집에 아예 콜을 해갖고 아예 계약을 하세요. 미역을 왜? 특별한 거 있나요? 언제 하냐면 VIP들 생일은 다 알잖아. 뭐로 물어보면 돼요. 가족 생일날 또는 그 사람 생일이든 더 VIP면 온 가족 생일을 챙겨 생일을 3일 전에 정확하게 미역이 가게 미리 오다를 주면 돼. 엑셀로 날짜를. 그럼 그 사람들 알아서 해요. 돈 뭉태기도 주고 그리고 편지 하나 이렇게 양식을 줘. 이름만 바꿔서 쓰라고. 그럼 고객님 이름만 쓰면 되잖아. 편지에다가 밑에 보내는 사람 써가지고 이렇게 문구 하나 준다고. 그럼 걔네들 알아서 해요. 1년치를 성급을 받았는데 안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아예 그냥 죽으면 문구랑 다 해서 저는 귤을 해요, 귤을. 귤이 이제 막 햇귤 나왔을 때 쫙 돌리거든요. 이게 뜬금없는 선물인 거야. 이게 기억을 할 수 있지. 똑같은 돈을 써도. 그때 귤이 25,000원이거든, 나는. 25,000원 효과를 엄청 많이 봐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이제 햇귤을 받아요. 그런 식의 것. 그러면 이제 생일 3일 전에 정확하게 기장미역이 오면 그 집 생일상에 누구 미역국이 올라갑니까? 내가 보낸 그 맛있는 기장미역으로 뭐 미역국을 끓이잖아. 그럼 그 다음에 전화하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생일날 저 미역 잘 받으셨어요? 그럼 고맙다 그러지. 그럼 한번 찾아뵐게요. 그럼 만나줄까 안 만나줄까? 만나주지. 뭐 하나 가져와 되는 거지. 이제 가서 또 뭐 하나 팔고 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예. 예, 타이밍이 중요한데 생일날 미역 선물이 괜찮아요. 이거는 제가 배운 거예요, 저도. 영업 고수한테 되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리스트만 좀 알아서 다 보낸대. 그 업체에서. 그럼 자기는 확인만 하면 돼요. 잘 받았는지. 나중에. 미역이 맛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먼저 시켜 보시고 먹어 보시고 괜찮으면 하는 거죠. 아니면 어디 가서 이제. 맛있는 뭐 식당이라는 데에서 맛있는 걸 먹어보셨으면 배달을 해주는 택배를 보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것도 이제 기억해 두셨다가 뜬금없이 보내는 거지. 아 여기서 내가 식사를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내가 하나 보내드리는데 맛보세요. 본인 먹어도 맛있는 거니까 그러면 통화가 되겠지. 너무 고맙잖아. 그럼 또 한번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다 이제 선물을 잘해야 돼요. 선물을.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에 어느 정도는 내가 다시 선물로 쓴다라는 사람은요, 영업이 훅 올라가요. 근데 이게 다 내 돈이야. 하면 안 돼요. 영업은 쓴 만큼 들어오더라. 예. 네. 그리고 그거를 꼭 확인하고 티를 내야 돼. 잘 받으셨어요. 먼저 전화가 오면 좋은데, 전화 안 하면 내가 하면 돼. 전화 오면 이제 아유 별것도 아닌데 전화 주시고 아유 고맙습니다. 그럼 찾아뵐게요. 그럼 한번 와요. 그런다고.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